최근에도 하나 올라갔는데 철학, 인문 뭐 이렇게 선정과 지혜를 잘 닦아라, 정의상수를 잘해라 하는 게 선정과 지혜가 하여튼 이 선정과 지혜가요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들으면 선정과 지혜로 참나를 만나죠. 선정과 지혜만 잘 닦거든. 그래서 여러분 뭐 불교 팔정도 있죠. 또 육바라밀 있죠. 많지만 그 모든 가르침의 기본이 선정과 지혜입니다. 결국엔. 왜냐? 육바라밀로 닦건 팔정도로 닦건 선정과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일주보살도 되고 팔정도 아라한도 되고 육바라밀 닦아서 일주보살 되고 할 때도 육바라밀을 다 잘해서 일주보살 되는 게 아니고 팔정도 다 잘해서 아라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팔정도 중에 선정이 들어있고 정견 정사유가 들어있죠. 지혜가 들어있어서 올바른 선정과 올바른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은 깨달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생 두고 또 팔정도를 더 정밀하게 닦아 가야겠지만 아라한 되는 거고. 아라한들도 팔정도 실력은 다 달라요. 부처님만큼 하는 아라한 있고 마하가석 같은 아라한 있고 훨씬 팔정도에서 못 미친 아라한 있고. 다만 선정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지혜 열반의 입장에서 여기 우리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중에 위에 아공의 네 가지 진리 있죠? 자아의 네 가지 진리. 왜 아공이라고 그러냐고 하냐면 에고가 불변의 실체가 아니더라. 요걸 깨달아서 아공 그럽니다. 자아의 비밀을 아는 거죠. 내가 평소 영원한 나처럼 그냥 여기고 살아온 에고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에고가 영원히 있는 것 같죠? 막연하게.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는 거예요. 에고를 구성하는 게 생각, 감정, 오감인데 어느 한 놈이고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무상하게 움직이고 변화하고 내 뜻대로 다스려지지도 않고 그걸 내려놓고 나면 열반에 들어갑니다. 진짜 나를 만나죠. 그래서 아공 그러면 아라한들이 얻는 건데 결국 그것도 열반에 들어갈 정도의 선정과 그 선정을 통해서 생각, 감정, 오감의 현상들을 관찰해 보면서 지혜를 얻어요. 아공의 진리를 얻어요. 아공의 지혜를 얻어요.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어서 아라한이 되거나 육바라밀을 닦다가 나머지 바라밀을 다 잘하지 못해도 정의상수만 얻으면 선정 속에서 참나를 만나고 참나 안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뭔 지혜를 얻느냐? 법공의 지혜를 얻어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그럼 이제 일주보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확철대오 했다고 합니다. 선불교에서 확철대오 했다 하는 그 자리 들어가.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확철대오를 한 12지처럼 여기시는 분이 성철 스님이신데 그분이 확철대오를 엄청 막 12지 구경각이라고 묘사하시지만 그 묘사를 들어보세요. 육바람을 잘한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뭔 얘기가 나오냐? 정의 쌍수 얘기래요. 선정이 내외 명철 투철하다. 안팎이 광명하다. 이게 결국 뭐냐면 지혜예요. 선정 속에서 지혜가 터져 나오더라. 왜냐? 그 화두에서 견성하시겠다는 분들이 육바람이라 를 주로 닦지 않거든요. 뭐 하냐? 화두 잡아요, 화두. 화두 안에 선정과 지혜가 다 들어있거든요. 화두를 그렇게 잡다 보면요. 화두에 딱 걸리면 깨어나면서 지혜를 얻거든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 요 펜이, 지금 어디 가서 사온 이 펜이 당신 참나의 작용입니까? 선문답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펜입니까? 펜이 아닙니까? 딱, 근데 내 마음 안에 당신이 펜을 내밀었을 때, 그 펜은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펜은,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펜은 여러분 참나의 작용으로서 있는 겁니다. 그게 참나 상태에서, 선정 상태에서 보여야 돼요. 그럼 법공을 얻어야 화두를 풀게 돼 있어요. 법공의 지혜를 못 얻었다 그러면 화두가 안 풀려요. 선정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화두는. 선정과 이 지혜가 함께 가는 거죠. 깨어 있으면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직관을 하면서 알아냅니다. 아, 이건 이거다. 지금 이 상황의 실상은 뭐다? 그러니까 선문답이 요게 지금 펜으로 보입니까? 펜입니까? 아닙니까? 아, 펜이다, 아니다가 아닌 거예요. 네, 참나의 작용이다.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려고 하는데 펜이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질문하는 포인트는. 이걸 펜이라고 해도 제가 여러분을 30방 때릴 거고 펜이 아니라고 해도 때릴 겁니다. 펜입니까? 아닙니까? 펜이다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참나의 작용으로 이 펜을 보고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아시겠죠? 또 선불교랑 또 대승불교 일반적인 또 선정지의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제가 볼 땐 같은 거예요. 화두로 통하건 결국 예, 무슨 그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몰입으로 수행을 하건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선정과 지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선정과 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떤 공부건 선정과 지혜가 참 중요해요. 공부 마무리도 선정과 지혜, 시작도 선정과 지혜, 마무리도 선정과 지혜. 왜 그러냐? 선정이 공적이라는 뜻이고 지혜가 영지의 의미랑 통하기 때문에 공적 영지는 뭡니까? 결국 참나예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그냥 참나 자체라고요. 참나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파악하기 쉬운 덕목이에요. 이게 제일 파악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육바라밀을 안 닦고 팔정도를 제대로 안 닦았더라도 깊은 명상으로 모든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명상하다가 한 소식하면 선정과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밖으로 보시를 베풀고 그걸 가지고 남하고 예, 계율을 지키고 남하고 관계에서 베풀고 지키고 인욕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 오행이 돼요. 이게 중심이 돼서 오행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목기운으로 사랑을 베풀고 금기운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자르고 불기운으로 또 밖에 조화로움을 표현하고 정진은 이제 또 여기서는 지금 정진이 또 토 기운이긴 하지만 물처럼 쉬지 않고 쭉 꾸준히 흐르면서 정진해 나가는 여기서는 또 이제 수 역할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걸 이렇게 오행으로 보셔도 좋아요. 제가 다른 강의 때도 했던 얘기인데 그 정도로 정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육바라밀을 지금 이 선정과 지혜로 일주보살이 된 다음에 육바라밀을 일지부터 보시바라밀 화엄경 보시면 일지는 보시바라밀 잘하고 이지는 지계바라밀 잘하고 삼지는 인욕 사지는 정진하고 다시 뭐로 돌아가요? 오지는 선정 육지는 반야 다시 정해로 마무리합니다.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닦고 나면 다시 선정으로 돌아와서 예, 갈무리하고 지혜로 그동안 자기가 닦은 거를 꿰뚫어봐요. 정리를 해요. 항상 공부는 체험한 다음에 정리해서 논문을 써야 돼요. 영성계 석사건 박사건 마무리 정리를 해서 잘 고요 속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딱 답을 내야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나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정과 지혜 이 부분을 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온갖 실험을 다 해보시고 결국 마지막엔 선정과 지혜로 자명한 답을 얻고 또 모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선정과 지혜로 기본을 닦아야 여러분이 연구하실 수가 있어요. 보세요. 선정과 지혜가 안 닦였으면 보시를 할 때 보시 바라밀을 하겠습니까? 아니 몰라를 못하는데 보시를 하면 바라밀이 되겠어요? 참나의 작용으로 보시를 하시겠어요? 에고의 작용으로 보시를 하시겠어요? 그냥 보시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세요. 지금 일주보살 경지가 선정과 지혜는 바라밀을 이뤘어요. 이건 참나랑 하나가 돼서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온전한 바람이 아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시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욕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지계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정진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선정과 지혜는 바람이를 얻어서 늘 참나 상태에서 이 덕목들이 흐른다. 그럼 일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은 일치는 보시도 이제 바람이를 할 수 있고 선정과 지혜가 이제 늘 흐르니까 이걸 가지고 늘 보시를 하다 보니 보시도 참나 상태에서 할 수 있게 되고 지계도 참나 상태에서 할 수 있게 되고 인욕도 할 수 있게 되고 정진도 바라밀을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선정과 지혜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바라밀들이 자동으로 나온다. 그때 일지보살이에요. 아주 잘한다는 아니고 깨어있으면 바라밀이 출동한다. 이 정도가 일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일지보살은 뭔 일이 있을 때 바라밀이 쉽게 출동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출동하기 때문에 뭔 일이든지 이제 바라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꼭 양심 51%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래도 이분은 양심을 따라서 하려는 게 그러니까 매사에 51%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항상 양심을 추구하는 게 이제 51% 이상인 거죠. 양심의 구현을 더 추구하게 되면 이제 일지보살 되는 이 정도 기본 깔고 매사에 양심을 구현하려는 게 삶에서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될 때 여러분이 기독교적으로 그러면요 이긴 자 그러는 거예요. 이긴 자 이겼다고
욕망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양심을 구현하는 데 힘을 쓰는 게 삶 전체를 통해서 51% 이상 더 비중을 차지할 때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은 양심에 확실히 뜻을 세웠네 하겠죠. 그래서 일지보살이 그 초발심 보살인 거예요. 제대로 발심한 보살. 유교에서도 일지 정도에 되는 해당되는 그 분자를 입지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뜻을 세웠다. 공부하는데 뜻을 세웠다. 불교에서는 제대로 발심했다. 요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기본은 뭐냐? 다 선정과지. 육바라밀 다 하고 나도 다시 선정과 지혜로 돌아와서 육바라밀 내가 했다는 것도 놔버리고 또 선정 속에서 지혜를 품고 있을 때 내 안에 어떤 지혜가 얻어지겠어요? 이렇게 육바라밀 열심히 하다가 딱 육바라밀, 바라밀까지 할 수 있게 된 뒤에 딱 선정에 들면 지금 오지, 육지 선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지의 선정이에요. 그 일진 어떤 논문을 쓰겠어요?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이 깨어있기만 해도 육바라밀이 총출동하더라 하는 자기의 이제 논문이 하나 나와요. 그럼 그게 일지보살 논문. 일지보살 논문은 깨어있기만 해도 법공의 지혜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겠더라. 일지보살 논문은 깨어있기만 하면 육바라밀이 총출동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게 이게 그 우주의 본식이더라 하는 이 논문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죠. 자, 그럼 일지보살님이 이미 육바라밀을 자명하게 인가했네요. 인가했죠, 지금. 근데 그럼 2지, 3지부터 뭐 닦나요? 육바라밀이 참나 안에 선명히 새겨져 있다고 자명하게 인가한다고 해서 육바라밀을 매사에 잘 쓰고 사는 건 아니죠. 그거 닦는 게 1지부터 10지입니다. 그래서 닦다 보면 이제 7지, 8지 되면 이제 자유가 와요. 자유자재로 써요, 육바라밀.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이제 잘 쓰고 사는 문제예요. 1지부터 10지는. 1지 때 이미 육바라밀이 내 참나의 본질이라는 건요, 어떤 의혹도 없이 자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지 보살의 이름이 환희지예요, 환희지. 환희가 그냥 복받쳐서 우주의 길을 알았죠.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버린 거예요. 육바라밀로 생겼어요. 육바라밀의 형상으로 생겼어요. 그거 알면 얼마나 기쁩니까? 보세요, 얼마나 기쁘냐면 지금 나한테 닥친 모든 일을 육바라밀만 집어넣으면 다 하느님 뜻대로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일도 육바라밀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아무튼 올바른 답이 나와요. 그걸로 성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공할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답은 아니고요. 에고가 성공할 답은 저기 고등 침팬치 중에 강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나? 침팬치는 일단 밟아야 돼. 뭐 이런 어떤 지혜들이 나오겠죠. 이럴 때는 일단 까고 봐야 돼. 뭐 이런 지혜들이 나옵니다. 그거 말고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성공하는 요령이 나와요. 어디 가서도 육바라밀만 붙잡으면 내가 중심을 잡고 살 수 있게. 이거 안을 때부터 여러분은 다른 차원이 돼요. 스스로 이제 거의 사도로서의 사명감이 생겨요. 여러분이 일지보살 가시잖아요. 그러면 사명감이 딱 와요. 나는 죽으나 사나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이 길을 걸을 때 하느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나도 그때 제일 만족한다. 나도 내 여기에 내 생을에 더 큰 비중을 여기다 걸었다 하는 게 스스로 확실해질 때가 옵니다. 근데 이게 다 알아야 오지.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속에서 아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확신으로 가는 거지. 알고 나니까 선정 속에서 알아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과 확실한 진정한 믿음의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어설픈 에고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관계, 확신의 관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육바라밀만 하면 우주도 여기 하나로 돌아간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의 믿음이라는 거는 혼자 괜히 공상을 해보는 거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자기도. 그냥 나는 믿기로 했다는 거지. 지금 하느님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기로 했다는 거는 정말 흔들리는 믿음이죠. 그게 아니라 의심을 할래야 아무리 해봐도 의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형이하에서 여러분 믿음을 성취하시려면 에고의 세계에서 에고는요. 의심을 할 때까지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에고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때 수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자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명하다의 다른 말이 뭐냐면요.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어서 수용합니다라는 게 자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수용하시면 자명하지 않아요? 제 얘기 듣고 믿습니다. 유능식 말이면 다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는 좀 찜찜하시. 진짜 그럴려나? 그러니까 자기가 의심해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의심을 할 때까지 해봤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용이 일어나요. 받아들임이 일어나요. 그게 그걸 우리가 자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명하다라는 건 내가 어떻게든 틀어보고 싶은데 틀 수가 없을 때요, 이게. 이 길밖에는 도저히 다른 길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얻게 돼요. 근데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 의심을 할 때까지 해봐라. 그때 진정한 믿음이 온다라고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의심하면 너는 믿음이 부족한 거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못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의혹이 커질 대로 커져서 저 이제 고만할랍니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잘못 지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들, 일반인들의 중생심을 모르고 인간의 영혼의 어떤 결을 모르고 영혼을 구제한다고 덤볐을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가능해요. 여러분, 의심만 하지 마십시오. 바로 성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이때는 형이상학적 존재를 하나님을 깨달을 때는 에고가 의심을 아예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도 방편이에요.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그냥 다 믿어버릴래 하면 깨어나요. 이때는 생각을 써서 믿은 게 아니라 의심을 안 일으킨다는 게 하나의 방편이에요. 의심을 안 하시면 여러분 성령과 그대로 하나가 되는데 왜? 성령은 이미 임해 계시니까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런 성령에서 나온 진리들이 맞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끝까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에고는 믿음을 얻어요. 자명하다라는 환희를 얻어요. 근데 이 환희를 안 주고 의심하지 말로 몰아가시면요. 그건 형이상학적인 존재와의 만남을 할때 쓰던 법인데 하나님의 형이학 세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진리들을 하나씩 지혜로 깨달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나온 거 보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의심하실 때까지 해보세요. 왜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지. 재행무상하라. 의심하실 때까지 해보세요. 진짜 무상한지 안 한지. 더 이상 무상하지 않다는 걸 주장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수용이 일어나요. 다 마찬가지예요. 일체가 참나의 신비인가요? 의심해보세요. 끝까지 의심해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고가 설득이 돼요. 제가 항상 아는 거는 개념화하셔야 돼. 진짜 아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념화하려면 끝까지 의심하셔야지 그 개념이 자명한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뭔 얘기냐? 참나를 만나는 선정을 할 때는, 선정을 닦을 때는 의심을 일부러 내려놓으셔야 선정에 들어가고. 한 생각도 안 해야 되니까. 지혜를 닦을 때는 반대로 끝까지 의심하셔야 돼요. 요두 공부를 혼동해버리면 안 됩니다. 선정에 들어갈 때는 의심을 안 해야 돼요. 몰라 해버려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 상태에서 지혜를 닦을 때는 끝까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명하다라고 인가가 쉽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씩 하나씩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공부랑 선정을 닦는 공부, 즉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을 체험하는 공부와 말씀을 이해하는 공부는요, 좀 나눠서 접근하시. 그랬을 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이제 완성이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도 믿음이고 선정을 통해 말씀에 대해 확신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은 뭐든지 할수 있어요. 남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베풀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으로 남을 단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으로 인욕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으로 쉬지 않고 정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깔끔해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니까. 결국 하나님 마음으로 한다는 게 뭐냐? 몰라와 자명으로 매사를 꾸려나가는 거죠.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면 돼요. 지금 제 얘기 듣는 행위도 똑같은 행위예요. 지금 제 얘기 들으실 때, 정해상 서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 얘기에 몰입하고 계시죠. 딱딴 생각 안 하고 정신을 집중해 주시는 게 몰입이요, 선정이요. 제 얘기를 듣고 자명한지 아닌지 끝까지 의심하면서 자명하면 수용하시는 게 지혜입니다. 계속 지금 이 상태로. 지금 혼자, 남의 얘기 듣고 있어가 아니라, 나 정해상수 공부하고 있어, 이겁니다. 선정도 닦고, 지혜도 닦고 있어. 정신 차리고 들어야만 이해되니까. 왜? 에고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참나 상태를 유지하셔야죠. 내면에 있는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셔야 자명찜찜이 빨리 떨어집니다. 안 그러면 쉽게 안 떨어져요. 왜? 참나에 대한, 선정은 참나에 대한 영적 체험을 가져다 주는데, 영적 체험이 없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면 판단을 못 합니다. 일상사는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참나의 세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나온 아공, 법공, 양심의 진리에 대해서는 참나에 대한 체험이 없이 인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요 무상고 무아 쪽은 에고의 세계에 관련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인가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그 에고가 하는 인가로 만족하시면 일반인도 다 알아요. 아이고, 무상하지. 무상하지, 인생이. 인생, 일체는 괴롭지 않나요? 피눈물 나지. 내 것이랄 게 없지 않나요? 그래야지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지. 그럼 여러분, 어우, 알아 아니세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현상계의 지혜를 얻으신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살아보고 경험과, 살아본 경험과 지금 개념이 딱 만났잖아요. 그것도 영적, 이 현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그 현상계의 지혜이기 때문에 자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따지는 건 그 차원이 아니에요. 참나 차원에서 영적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고의 속성은 무상고 무아인데 참나는 상라과정이더라. 열반은 전혀 다르더라. 에고와 참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닦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석가모니도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단순히 알려는 게 알아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죠. 그걸 알고 열반에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현상계와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보고 지혜를 얻어서 열반에 들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참나와 에고를 정확히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무상고부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공의 진리부터 여러분 참나 상태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이 쉽게 안 되실 겁니다. 예, 선정에 들어야 그때 이 얘기 드린 적 있죠. 원리를 선정에 들어있어야 직관이 나오고 직관을 가지고 개념화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란 건 개념 플러스 직관이에요. 근데 직관이 그냥 나오느냐? 근데 아까 그 인생이 무상하지 하는 건 인생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직관이죠. 근데 참나 입장에서 보면 참 에고가 무상하지 그러면 참나 입장이라는 거는 직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나를 체험하지 않고. 그래서 선정은 체험이 되고 이 체험의 바탕을 두고 직관이, 자, 체험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직관이 뒤따라오고 직관에 의거해서 직관을 가지고 이 개념이 맞다, 이 개념이 찜찜하다를 분별해가면서 자명한 개념을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개념으로 자기 내면에서 이 상황을, 이 진리들을 정확히 설명할 때 여러분 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만 얻으시면 그게 다른 말로는 체험과 어떤 이해고 또 분석해보면 체험, 직관 이런 개념화가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히 체험하고 정확히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게 14개 적어드렸잖아요. 14개. 이것만 알아내 보세요. 여러분 이거 14개만 알아내시면 최소 일지보살입니다. 14개만 정확히 알아내.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 인생의 매 순간에서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어요. 나 1시간 명상했어. 2시간 명상했어. 그런 거는 제가 얘기하는 그 공부의 본질은 아니에요. 공부의 어떤 측면을 보완하려고 명상을 길게 가지신 것뿐이에요. 선정을 오래 했어. 그건 선정이 어떤 측면을 보강하려고 여러분이 오래 하신 것뿐이에요. 제가 말한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의 본질적인 공부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살아있는 매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부는. 지금 여러분 도인 같으면 어떨까요? 정해쌍수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도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별게 아니에요. 공부가. 그분은 몇 시간 참선한데 난 하루도 하는데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석가모니보다 더 오래야 참선할 수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더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고등 침팬지일 뿐이에요. 되게 앉아있는 거 좋아하는 고등 침팬지일 뿐. 난 누워서 앉아. 돗 닦을 때 누워서 앉았어. 그냥 누워서 앉아는 타입의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고등 침팬지. 앉아서 자는 재능을 갖고 있는 고등.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고등 침팬지가 앉아서 자요. 저는 기특한 놈일세. 특이한 놈일세. 특이한 놈이 되고 끝나는 거랑 도랑은 달라요. 도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모르니까 소소한 신통에 여러분들이 막 한눈 팔게 되는 거예요. 저기에 뭐 도가 있지 않을까? 저거 내가 모르는 뭔가 비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영적인. 찾아 헤매시는데 그게 아니라 도는 길이죠. 길을 알고 사는 게 도인입니다. 그래서 도인은 명상을 잘해, 뭘 잘해, 어떤 특정 기술의 어떤 달인이 아니에요. 도인은 숨 쉬는 매 순간 살아서 이 마음을 쓰는 육군을 굴리고 생각, 감정, 오감을 굴리는 매 순간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 고, 무아란 걸 알고 굴리고 생각, 감정, 오감에 나타난 그 대상들이 참나의 작용, 생각, 감정, 오감을 포함해서 그 대상들까지 모두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육바라밀로 이 문제를 풀어야만 된다는 걸 그냥 자명하게 알고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매 순간 그러려면 이제 참나를 자각하고 계시겠죠. 매 순간 깊은 삼매 상태가 아니라 참나를 자각할 정도의 삼매가 늘 일상 삼매죠. 일상이 삼매화돼서 매 순간 참나의 현존을 자각할 정도의
얕은 산매죠. 깊은 산매는 아니지만 우리가 제가 학당 강의에서 말하는 몰입 뭐 4단계까지 몰입 4단계도 깊을 수 있어요. 그냥 참나를 자각할 정도만이라도 늘 은은하게 자각하고 계십니다. 깊은 몰입 상태가 아니어도 참나가 있는 줄을 안단 말이에요. 참나가 있는 줄은 최소한 알고.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계신 거예요. 정신 차리고 매사에 요 진리가 자명하다는 걸 알고 자신의 생각이건 감정이건 오감을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도겠죠. 이게 길을 알고 사는 거겠죠. 길은 여기 다 적혔다니까요. 요 길대로 살아가시는 게 능숙해지시는 게 도인이에요. 그걸 위해서 명상도 따로 해보고 호흡도 에너지 대줘야 또 이걸 하니까 호흡 시간 하루에 몇 시간도 가져보고 이렇게 보조적인 어떤 기법들을 동원하죠. 방편들을 동원하는데 그게 거기서 어떤 도를 또 얻으려고 그래요. 너 호흡 몇 시간 했냐? 어제 4시간 했어. 야, 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라. 근데 그것도 도의 어떤 방편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도의 본질로 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너뭐 했어? 수행하다가 어제 수행했는데 유체 이탈을 했어. 야, 너 점점 뭐 이제 곧 승천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술, 정신이 좀 나갔다 들어오건 간에 여러분 유체 이탈을 하건 말건 유체 이탈한 거기 가서 육바람을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꿈을 아, 뭐 꿈을 꿔. 난 요즘 돌다니 꿈을 안 꿔. 그냥 꿈을 안 꾸는 고등 침팬지. 꿈이 줄었어요, 그냥. 이 사람 꿈이 늘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꿈속에서 육바라밀 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내 마음을 굴릴 때, 참나를 자각하고 마음을 굴리는지, 그리고 이 진리들을 내가 알고 마음을 계속 쓰고 있는지, 이게 포인트라고요. 이게 도인이라는 거, 이게 영성의 본질입니다. 이거 잘하려고 시간 내서 명상도 해보고 별짓 다 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나 요즘 공부 못 하고 있어. 영성 공부 못 해. 왜? 요즘 앉을 시간이 없어. 하루에 10분도 못 앉아. 명상을 10분도 못 해. 공부는 24시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왜 10분을 붙잡고 공부가 되네, 안 되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볼때 참나 존재 자각하십니까? 아공의 진리를 가지고 입각해서 절 보고 계십니까? 저 영상도 무상하지. 그쵸? 저 또한 참나의 작용이지. 법공의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내 의식에 나타난 모습이지. 보는 내가 있어서 저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육바라밀로만 잘 대접하면 그게 양심적인 거지. 나는 육바라밀만 하면 되지. 이거 알고 계시냐고요.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요. 뼛속까지 아시면 여러분 무조건 최소 일지보살입니다. 그런데 일지보살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찰나찰나라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딱안 잊어버릴 정도 알면 일지보살인데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좋으니까 또 생각하시냐고. 이게 공부라니까요. 지금 뭔 얘기 드냐? 일지경지가 이렇게 죽인답니다. 알고나 계세요. 이게 아니고, 그거를 모델로 해서 여러분 공부를 정확히,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을 분명히 잡으시라고요. 깊은 명상 이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마음을 쓰는 동안에는 계속 이 진리대로 쓰려고 눈앞에 이거 적어놓고 늘 보고, 한 구절이라도 음미하면서, 요거 하나라도 지키려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오늘 하루 이것만이라도 지켜보자 하면서 하나씩이라도 접근해서 매사에 깨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했잖아. 그게 자명하네.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 관리가 아주 수월해지네. 실험해보면서 자명한지도 점검하면서 이 진리를 계속 인가해 보시는 거예요. 매 순간 인가해 보세요. 잊어버려도 좋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지하게 또 인가하세요. 자명하다. 매 순간 자명하게 인가하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이거 어제 인가했어. 오늘 안 하실 거예요. 문제는 어제 인가했어 해도 좋은데, 오늘도 그러면 너무 당연히 알고 이 진리를 쓰고 계시면 좋은데, 안 쓰고 계신 분들이, 이거 어제 제가 배웠어요. 아니면 어제 제가, 이거 맞더라고요. 어제 인가했어요. 근데 왜 지금 과거에 집착하고 계세요?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상하죠, 공부가. 그러니까 매 순간 지금 또 떠올려 보세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고수일수록 더 겸손합니다. 나 했어, 이게 아니라 고수일수록 처음 하는 것 마냥 또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분이 고수예요. 오늘, 아마 공자님 이런 석가모니 이런 분들은 오늘이 처음인 마냥 또 이 진리들을 진지하게 인가하셨을걸요? 했더라도 또 하면 또 밝아지니까. 그렇지. 깨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깊은 명상에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 제가 와서 명상에 드는 분들. 솔직히 한 시간 동안 뭐 하세요? 몰라요. 그러게요. 제가 뭐 했을까요? 각 잡고 막 이러세요.
12시간씩 삼매 드시세요. 뭐 하세요, 삼매? 점점 익숙해져가지고요. 이제 편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하셨냐고요, 그동안. 몰라요, 본인도. 그냥 오래 하면 좋은가 보다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우리가 왜 과정을 만드는지 아세요, 학당에서? 나와서 다 열심히 하세요. 1년 이상 나오신 분들 입에서 터무니없는 말이 나오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아무도 안 물어봐서요. 저도 안 물어보고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도 안 물어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과정을 만든 거예요. 물어봐도 바보고 이제 이분이 뭘 하고 계신지라도 물어보고 지도를 해드리지 않으면 몇 년을 봐도 모를 수도 있겠다, 서로. 나 하홍이 학당 다 좋은데 가서 이렇게 한 시간씩 그냥 앉아있기 참 힘든 것 같아. 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앉아 계신지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친절히 지도한다고 해도, 아니, 놓치면 놓치는 거거든요. 그때 잠깐 집에 두고 온 돈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가스를 잠갔든가 하시고 나면 그때 되게 중요한 얘기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다들 앉으라니까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맹목적으로 앉지 마시고, 뭘 하실지. 앉아서요. 아, 나 명상 잘 됐네. 뭐가 잘된 명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셔야 된다고요. 뭐가 잘 됐냐?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면서 이 자명한 진리를 인가하고 계신 상태가 이게 자연스러운 본래의 모습의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별로 별게 아니라 에고에 빠져 살다가 참나를 자각하고 참나 입장에서 진리를 정확히 꿰뚫어 통찰하면서 선정과 지혜를 얻고 계신 상태가 명상 상태예요. 이게 가장 본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게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수행 방편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뭔가 자명하더라도 뭔가 잘못 쓰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에 잘못되게 활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다 공부에 도움되라고 있는 과목들인데 잘못 조합을 해서 쓰다 보면 내 공부가 망칠 수도 있습니다.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도인은 에고보다 이 참나를 중시하면서 참나를 늘 자각하면서 에고보다 참나의 뜻을 중시하면서 예, 참나에서 알아지는 이 진리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삶에서 쓰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알고 정확히 길을 걷고 계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도인을 왜 찾나요? 아니 인생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인생길을 정확히 알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도 찾고 도인도 찾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길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옳은지. 그냥 딱 태어났더니 응애응애인데 뽀로로 틀어주니까 그냥 보고. 때 되니까 어린이집 가라고 해서 가고. 가서 애들하고 막 또 경쟁하다 보면 점점 삶의 요령이 늘어서 내 장난감 안 뺏기면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 법이 나오고. 남들한테 이렇게 크게 안 뒤처지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그걸 이제 배운 걸 가지고 또 초등학교 때 가서 써먹고. 그래서 고등 침팬치로서 지금 커가고 있는 겁니다. 무리 생활하면서 어떻게 집단에서 따돌림 안 당하면서 잘 살지. 좋은 학교라는 걸 또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잘 살다 보면 정신 차리면 한 30대예요. 근데 좋은 대학 다 했는데 지금 이제 실직군 나고자 딱 돼가지고 또 인생의 회의가 와요. 또 대기업 취직했어요. 근데 또 그거 또 착취당하고 살다 보니까 삶의 의미란 이런 게 뭘 이렇게 아닌데 자. 그 코스대로 잘 밟아서 올라가도 뭔가 이렇게 권세도 얻었고 자리도 얻었지만 삶의 의미는 이게 아닌 거. 그러니까 왜 사는지는 모르는 거죠. 어차피 둘 다. 근데 오히려 이제 또 백수가 이제 삶의 성찰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많거든요. 어허, 어쩌다 난 이렇게 됐는 거. 근데 이것도 백수의 장점인지 단점은 최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또 아까 또 직취직하는 분들도 또 여러 가지 너무 심한 착취를 당할 수도 있고 돈 조금 주면서 이렇게 나를 착취하나 내 삶이란 게 없구나 또 여러 장단이 있어요. 백수도 장단이 있고 근데 지금 다 결론은 뭐냐 지금 왜 살다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도인을 찾는 거예요. 길하는 사람 없냐고요. 지금 왜 살다 어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나는 가는 건지 어딜 지향하고 가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도를 닦는 거예요. 명상을 오래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명상에서 오는 그 평안만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안만 누리면 뭐합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길을 또 모르는데. 석가모니께서 초반에 출가하자마자 힌두교 도인들 찾아가서 견성법은 다 배우세요. 그 힌두교 도인들이 이거 달인들이었어요. 늘 깨어있기 달인들이었어요. 다 배웠는데, 힌두교 도인들이 나랑 같이 여기서 스승 노릇 해라. 내가 너만한 제자가 못 봤다. 같이 다스리자. 나도 후계자가 없다. 내가 아는 데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거는 삼매 있는 동안엔 좋은데, 나오면 다시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길을.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나와서 도닦아서 얻은 게 팔정도인 겁니다. 인간 인생의 올바른 길, 팔정도라는 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선악을 정확히 판단하면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을 더 고민하신 분들이 성인 소리 들어요. 삼매 잘 되기로는 힌두교 도인들 짱이죠.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 4대 성인에 왜안 넣, 그분을 안 넣어드리냐, 그분들한테 왜 그런 평가를 못 하느냐, 그분들이 지혜를 제시하진 않았거든요. 삶에, 그냥, 그 명상에 잘 들어있다 죽으면 윤회도 없어. 이런 얘기만 하지. 그런데 그런 분들도 아공 복공 얘기는 해요. 근데 왜 그분들을 석가모니가 버렸냐? 그 석가모니는 구공의 진리를 찾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양심적으로 선하게 잘 사는 거냐? 그래서 찾은 답이 이제 팔정도신 거죠. 거기서 또 바라밀리기도 하셨고. 십바라밀이라고, 육바라밀처럼 지금 육바라밀과는 좀 다릅니다만 순서도 그 좋은 덕목들을 찾아내신 거예요. 팔정도를 뼈대로 해서 여러 바라밀의 덕목을 찾아내셨어요. 그게 그분이 성인 소리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누구들 성인이라고 하느냐? 삼매 잘 들고 이런 분들요, 4대 성인에 안 넣습니다. 왜? 여러분, 공자가 삼매의 달인인가요? 소크라테스가 명상의 달인인가요? 알아보면 그분들도 명상에 들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일반인은 명상에 들은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분들을 도인으로 생각합니다.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은 길을 알고 걸으신 분 같다는 거예요. 왠지 길을 알고 사는 양반들 같아요, 이분들은. 나는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을 구해서 쓰는데 난 대충 쓰는 것 같고, 뭔가 더잘 쓰는 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왠지 그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모양 스마트폰을 잘 쓰고 있다는 것 같아요. 원래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감히. 우리가요, 여러분, 주순 물건 잘 써봤자, 이렇게 쓰면 잘 쓰는 건지 애매한 상태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사가 그래요. 그냥 던져져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또 확신이 없어요. 더 나은 길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딱 어떤 분들은, 이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육바라밀이야. 인의지야. 소크라테스는 절제와 용기와 지혜와 정의야. 딱, 네 가지 사덕을 제시합니다. 그 플라톤 국가론에서 보면 소크라테스 사덕을 제시해.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의 삶이야. 딱 아리스토텔레스는 중庸의 삶이 최고야. 다 어떤 비전을 제시해요. 정확하게 인간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답을 안 것처럼 굴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지혜는 반드시 선정에서 옵니다. 깊은 참나 체험에서 옵니다. 그래서 깊은이라는 거는 아주 멸진전까지 들어가시라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참나랑 함께해 보세요. 그럼 다른 차원이 열려요. 얕은 삼매라도 일상에서 계속 그 참나랑 함께 가보시라고요. 그래서 참나랑 깊은 관계를 맺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꼭 깊은 삼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보시라. 참나 없이는 나못 살아 할 정도로. 그러다 보면 나의 기본적인 관점들이 바뀌면서 지혜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지혜의 열매를 제가 미리 소개해 드린 거예요. 스포일러죠. 너무 미리 답을 다 드렸어요. 14개를 찾아보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빈칸을 채워보시오. 이러면 더 짜릿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공부할 사람이 여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미리 제시해 드린 겁니다. 찾아만 보시라고. 이거 이대로 되나 실험만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실험이 되시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자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명상 1시간밖에 못 했어. 공부 1시간밖에 못 했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그 명상에 드는 걸 1시간밖에 못한 거지. 영성 공부는 24시간 이어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무상고 무화로 보시고 아공 복공 구공 어려운 말이죠. 자아의 진리, 존재의 진리, 양심의 진리를 가지고 매사를 꿰뚫어 보시면서 사시는 게 공부라고요. 정신 딱 차리고.
정신 딱 차리고 운전자가 음주나 이런 상태 안 됩니다. 지금 운전을 하는 거예요. 육근을 운전할 때, 우리 마음을 운전할 때 일단 운전자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각성 상태여야죠. 그게 이 몰라 괜찮아와 존재로 만족하기를 통해서 정신 차리기입니다. 참나의 현존 각성하기.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해야죠. 그게 이 진리입니다. 자아의 진리, 존재의 진리. 그러니까 즉 자아의 진리.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에고와 참나의 문제, 존재의 문제. 나를 둘러싼 이 타자들을 모두가 이 타자, 나를 포함한 나와 타자 모두죠, 사실은. 또 타자일 수도 있고 나와 타자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어떤 원리로 지금 존재하고 굴러가는지, 그다음 그 굴러갈 때 어떻게 굴러야 제일 잘 굴러가는 건지, 육바라밀로 운전해야 된다. 요걸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기름은 기름이 이제 없으면 못 가죠. 아무리 깨어 있고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해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죠. 단전 항상 빵빵하게 해주세요. 어제 그래서 제 페북에 이 말씀을 도저히 또 드리고 싶다.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계속 올리고 있어요. 페북과 인스타에 참나의 현존을 각성하라. 자아 존재와 양심의 진리를 자명하게 인가하라. 예. 인가하고 또 실천하라. 그런 거.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라. 단전 빵빵 하셔야 돼요.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라. 그건 고상하게 제가 써놓은 거고, 제 솔직한 마음, 단전을 빵빵하게 하라. 지금 단전 빵빵하십니까? 여기 비어 있으면 정신력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떨어져요. 기름이 지금 비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 떨어지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단전 배터리 떨어지면 여유롭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휴대폰이 더 중요하거든요. 요거 떨어지는 것 같다면 앉아서, 여러분, 5분이라도 하세요. 단전 5분. 요령 쉽잖아요. 들숨 날숨만 맞춰서 단전까지 숨이 간다고 상상하면서 한 5분만 하시면 단전이 또 채워집니다. 그 힘으로 또 사고를 해야 돼요. 또 깨어 있고 그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육바라밀로 판단하고 아공의 진리, 법공의 진리, 구공의 진리로 판단하고 이런 게 생활화 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이렇게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일지보살을 맡아 놓으시고 가시는 게 그렇게 다들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실전적인 노하우입니다. 확 공개 안 하려다가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논다는 게 없는 거예요. 아, 나좀 테레비 좀 보고 쉬려고 테레비 보고 쉰다고요? 그럼 테레비 보고 쉬면서도 육바라밀에 맡게 쉬어야 됩니다. 난 지금 육바라밀에 맡게 쉬고 있습니다. 와이프 눈치가 이상하다. 지금 TV를 보는데 와이프 눈치가 지금 이상하다. 육바라밀에서 찜찜찜찜 뭐가 오면 빨리 반응해야죠. 자명하게 하고 또 다시 와서 앉아있고. 지금 이게 도인이라니까. 도인이 이러고 막 인도 가면 재수 없게 이렇게 막 이렇게 혼자 행복한. 왜 재수가 없냐면 지 혼자 행복해요. 환희심이 좋죠, 자기는. 근데 그게 도인이라고 착각하시지 마시라. 혼자 명상에서 오는 희열만 누리고 있는 존재가 도인이 아니라. 같이 즐거워야 도인이고. 근데 그러려면 같이 웃으려면 그 자기 명상 잘 되는 걸로는 안 돼요. 이게 또 도가 지금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길을 아시면 그게 아니에요. 다 깊은 명상에 들으라고 하지 않고 옛날 도인들이 참나를 자각하라고 말씀해요. 참나를 자각하시라고 지금 깨어 계셔서 정신 차리시고 운전자가 정신 차리시고 지금 진리로 운전하고 계십니까? 진리는 아시죠? 이렇게 이제 점검에 들어가요. 내가 진리는 아는가? 진리대로 경영을 하는가? 지금 이게 지금 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도인데 이거는 차치하고 또이 공부 좀 하다가 제가 얘기하면 또, 아, 유능식 이게 공부라고 그랬지. 누구 태식했대. 와, 부럽다. 이러시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태식이고 나발이고. 이 공부에 도움이 될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깨어서 육바라밀에 맞게 처리하세요. 그것도. 흔들리지 마세요. 일체 무상함을 깨뚫어 보십시오. 이러고 하다가 갑자기 또뭐 누가 신통 얻었대. 누가 귀신 봤대. 와. 뭡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죽으면 다 귀신 될 건데 뭐하러 귀신을 미리 보겠다고 난리예요.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 돌아가시면요 그냥 거세계 살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또 사후세계 이런 분들이 또 사후세계 가면 또그 이승은 어떤 곳인가요? 또 저승 가면 꼭 그런 소리하고 이승 살면 꼭 저승 연구하고 이게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적 안 나오죠.
수학 시간에 꼭 영어 걱정되고, 영어 하면 꼭 수학 걱정되고, 이렇게 해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살아서 지금 최선을 다해 해야 될 거는, 지금 조건이 딱 그 공부하기 좋잖아요. 깨어서 육바라밀 분석,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자명하게 소화해내기. 계속 이 공부는 끝도 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태식도 하고 깊은 산매도 들어보고 이게 다 보조적인 방편으로 도움이 돼요. 그걸 하나 하면서 여러분의 또 양심 실력이 자명함이 선정과 지혜가 또 성장하는 거예요. 요거를 보시 대주고 인욕 대주고 지게 대주고 정진 대주고 태식 대줘서 점점 선정과 지혜가 더 성장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럼 좀 공부가 이해되시나요? 요거 놓치면 공부 끝입니다. 선정과 지혜 놓치면 공부 끝입니다. 멋있죠? 공부가, 이 진리가 원래, 이, 이제 호흡까지 여기다 대주세요. 그래서 막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성장을 하죠. 여기다 쓰면, 그, 왜인지 모르지만 여기다 써드릴게요. 호흡.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세요. 그래서 요거 하나 키우려고 많이 필요합니다. 양분을 대줘서 키우세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